조선의 역사 가운데 1636년 음력 12월 2일 4만 7천 명의 청나라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다급해진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와 그리고 부족한 식량 때문에 결국 벼랑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최악의 상태에서 대부분의 신하들은 오랑캐에 절할 수 없으니 차라리 싸우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부 재정장관이었던 최명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명분이 중요할 때가 아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최명길은 다른 동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항복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 끝에 항복을 하고 이때부터 최명길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죽어라, 온갖 비난과 위협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최명길의 분투로 조선은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최명길이 죽고 50여 년이 된 뒤에 영조가 왕이 되면서 조선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다 망했던 조선이 국력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명길이 놓치지 않았던 첫 번째 기준, 나라와 백성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이 기준이 시작점이 되고 명확했기 때문에 조선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든 내가 속한 삶의 가정과 공동체에 막다른 골목, 아니 벼랑 끝에 몰릴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그 마지막 한 수를 두시겠습니까? 오늘 막다른 골목길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저마다 자기의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또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마지막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최악의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소위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 불로 임재하셔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강력한 체험을 아브라함 부부가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개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관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갈등. 사람이 이렇게
데드라인 같은 걸 정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언제까지 기도해보자. 아마도 횃불 언약이 있은 후 아브라함 부부는 10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례의 나이 75세. 이제 자녀를 기다리는 한계에 도달하고 특히 아내였던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부담감이 더 많은 거예요. 여자로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어렵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입을 뗍니다.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 중동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처럼 아이를 낳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펄쩍 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당신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례는 한번 자기가 마음먹은 걸 계속 밀어붙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했지 나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지 않았느냐.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건데 누구의 배를 통해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나는 괜찮으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도 모르니 내 여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대를 잇는 아이를 낳자. 계속해서 사례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 당시에 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너무 쉽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아내하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여종과 정말 뭐 한 번 잠자리를 했는데 아기가 금방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원하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겼다는 자체가 경사 아닙니까? 모두가 원하던 아기가 생겼으니 가정에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임신은 이 가정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인생 나가서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 우선 이 가정에 임신이 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내가 금방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에 우쭐하면서 자기가 마치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의 주인 사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투로 또는 표정으로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사례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까지도 그 늙은 나이에 아기가 생겼으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혹시 아기가 잘못될까 그 아기를 가진 하갈을 애지중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례가 어느 날 남편에게 눈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은 맞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도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당신, 내가 아내이냐 저 여자가 아내이냐. 그리고 그동안 섭섭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니까 당황한 아브라함이
당신이 그렇게 마음 상한 줄 몰랐다. 아무리 저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도 당신이 내 부인이고 저 여자의 신부는 종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당신이 정 그렇다면 저 여자를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도 좋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사례는 자기를 은근히 무시했던 하갈을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좋은 말로 말해서 엄격함이죠. 좀 세게 말하면 학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데려다가 매질을 했는지 아니면 심한 뭐 말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주인으로서 종을 엄격하게 대합니다. 자, 화목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자기는 주인의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자기를 다루니까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이 결국 임신을 한 채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아브람, 사레, 하갈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막다른 상황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집안 전체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계획했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어떻게 꼬인 걸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너무 쉽게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기다리는 건 시간도 지체되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면 내 눈앞에 목표물과 목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인간적인 눈에는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걸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소유할 수 있는데 라고 보여지고 계획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힘든 거예요.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근데 보십시오. 말씀을 기다리다가 쉬운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는 얻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불행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이 불행이 꼬이게 된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결정을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잘 했을지라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오너가 합니다. 오너가. 그 오너의 생각에 맞고 그래야 통과가 되고 오너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기획이 아무리 기가 막힌 거라도 물리는 거예요.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람 가정의 최고의 어른은 누굴까요? 아브람보다 사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는 아브람이 가장이고 대표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리더는 누구냐? 최고의 어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사례가 남편에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아이를 갖자라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듣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었던 거예요. 말과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쉽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럴싸합니다.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말은 쉽습니다. 말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풍성하게 두 손에 많은 것을 가져서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오늘 이들의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있어 보면 얼마나 그 말들이 논리가 많습니까? 더구나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충분히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절망적이고 한탄이 나올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우선 친구를 만나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컴퓨터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책이나 무슨 뭐 TV의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결론을 내립니다. 뭔가 사람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내 눈에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 우리가 다급할수록 벼랑 끝일수록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따라야 될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교훈을 줬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 대신에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이런 응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복이고 감사함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의한 복된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라의 학대를 참지 못해서 짐을 싸서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하갈.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걸어갔던 경로가 광야를 거쳐서, 유대의 광야, 신의 광야를 거쳐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가는 가장 정 코스는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길을 가지 않고 일부러 어려운 광야길로 그가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히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신분이 종이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잡힐 것이 두려워서 그는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온통 황량한 땅이 광야입니다. 건장한 남성이라도 그냥 버티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뵌 산모가 홀로 광야를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뱃속에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모성애가 가득했던 하갈은 있는 힘을 다해 살아남아야 하기에 광야를 걷고 또 걸어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한 샘가 옆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지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은 그녀. 바로 그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나는 오직 죽음과 멸망,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8절에 보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이 하갈은 이집트 이방 여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여인아 그런 것도 아니고 넌 누구냐라고 묻지도 않고 정확히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등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격려하시며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하갈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 앞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하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례의 여종인 하가라. 이 명칭은 하갈에게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불행의 모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하갈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을 모시는 몸종인데 여종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인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교만으로부터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녀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영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의 울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지금 답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돈과 명예와 세상 것, 내 야망을 향해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내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너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이 물음 앞에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갈이 놀라죠. 왜 놀라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만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골고루 이 땅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햇빛과 비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이방 여인도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갈 데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용기를 내어 방향을 돌이켜 주인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갔는데 뭐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학대, 핍박은 여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견딥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달 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쳤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뒤에 성경에 보면 내가 낳는 아들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거칠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아랍 지역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역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 끊임없는 갈등이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왜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그건 하갈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은 게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걸 하갈에게 시켰을까? 여기 그냥 있으면 광야는 맹수도 있고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도 잘못될 수 있고 혹시 도적들에게 잡혀서 팔려갈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했다라면 주인의 집이 아니라 그를 반겨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3의 집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아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그 벼랑 끝에 섰던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였구나.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른 데가 아닌 사례의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라 그곳은 사례의 집이 아니라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려고 했던 자식이 아닐지라도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태어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의 엄마인 하갈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이스마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엄마인 네가 힘들지만 핍박과 학대가 있을지라도 예배가 있는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알지만 그곳이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갈은 돌아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끝까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태어난 이스마엘은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또 다른 시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그 역사 속에 수 없는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스마엘 자체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복을 받는 시조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 내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직을 고민하거나 이사를 고민하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직, 이사, 이민, 이게 다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고 이 상처와 과거를 잊기 위해서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어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예배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잠적합니다. 뭐 교인들하고 좀 불편하면 내가 피합니다. 그냥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도 그냥 잠을 자거나 예배와 상관없이 나를 방치해둡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위기에 놓이셨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서서 하갈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에 무릎 꿇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게 돼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고 후손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가 명당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그 명당을 놓지 않는 삶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다른 곳, 벼랑 끝에 몰려도 기준만 잘 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기준이 뭡니까?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람의 이야기 들으세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 떠날 수 있어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지키십시오.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다가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펼쳐지셔서 여러분 삶의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또 다른 나에게 시작이 되고 축복의 여정이 되는 반전의 은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